토요노 팀장의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안전하지만 섹터 구분은 명확하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최근에 하락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변동성도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올라갈 것들은 저희가 또 잘 속아내야 되겠죠. 자, 손현호 팀장님께 그 노하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리오프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에서 우리 소영원 전문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초를 살짝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급 동향이랑 뭐 코스피 200 선물 수급 등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만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가 추가 더 나왔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 예멘 반군을 이제 반군 후 지정을 다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멘 반군 쪽에서 아 무섭습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너네가 우리를 적군이라고 지정을 해도 우리는 홍해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오늘 장중에만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왔을 때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네. 일단 정규장 막아 30분 앞을 둔 상황에서는 수급 동향이 좋으니까 기술적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바닥은 이 추이가 내일까지 이어져야 되지만 성장주에 대한 투자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정말 오늘이 어제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금요일까지 좀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시장 전망 왔을 때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확실하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되니까 어디다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미들 언덕에 있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2차 전지도 괜찮고 로봇도 괜찮지만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증명이 된 섹터는 리오프닝, 화장품과 항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리오프닝을 쪼갤 수가 있죠. 뭐 항공, 여행, 화장품. 근데 저는 아직 면세점이랑 쇼핑, 호텔 이쪽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CC 관련해서는 작년에 모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부분들 나와 있고 LCC라고 한다면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등 다양하게 들 수 있지만 대동소이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나 저평가 매력도 수급 동향도 대동소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안정적인 종목을 하나 찍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K-뷰티 견인한 화장품 천연수제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찾는다.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 뇌리 속에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떠오를 건데 네. 모든 화장품 섹터가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편히 알 수 있는 것은 ODM 쪽을 말씀드릴 건데 이 ODM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약 개발, 이 화장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이제 연구원분들이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가 발굴을 해준다고 하면은 비용 처리가 용이해지고 비용이 줄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할 건데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화장품 줄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화진호랑 면세점은 아직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실하게 뭐 롯데 관광개발, 강원랜드, 뭐 파라다이스, 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볼 수 있는데 사실 강원랜드랑 파라다이스는 잘못이 없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호텔신라랑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이 안 나보니까 그 같이 얻어맞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인증샷만 찍는 야속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어깨가 소갈이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호텔신라가 관광객 수는 많지만 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숙박까지는 해요. 네. 근데 먹고까지는 하는데 쇼핑을 안 하고 도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은 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조금 관심이 멀어져 있을 때 실적이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 LCC 관련 그리고 하나 더 화장품 쪽을 봐야 된다라고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종목 바로 볼까요?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종목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항공 쪽에서 진에어를 말씀을 드리고 진에어요. 있고요. 사실 뭘 사도 됩니다. 진에어,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뭐 제주항공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저평가 매력도랑 끼가 있는 종목 진에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면서 이 LCC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뭔지를 봤습니다. 이제 LCC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이 합병 뉴스가 조금 LCC 관련 종목에다 좀 소스를 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이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이 됐을 때 이 관련 속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건데 저는 그나마 좀 진에어가 지난해 LCC 중에서 최대 실적, 이 LCC 4대장 중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1,81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진에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에어가 다른 종목들 이제 업종 퍼가 한 8 정도 되는데 LCC 관련 종목들이 퍼가 12개 선행 퍼가 15에서 20입니다. 그중에서 진에어가 가장 12개 선행 퍼가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제주항공이나 뭐 티웨이항공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을 원해라고 하시면 진에어. 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할 때 이 화물 운송 부분, LCC 부분에 대한 M&A 지분 매각 뉴스 나왔을 때 가장 탄력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원해라고 하시면 에어부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장 중간에 있는 종목 제가 진에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코스맥스입니다. 확실히 네 화장품에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를 빼고 좀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 중반기 한번 또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 가장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코스맥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1등 ODM 전문 기업이고 글로벌에서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다소 안 나왔는데 코스맥스는 유일하게 이 한국 콜마랑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을 돌파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ODM이기 때문에 상표를 제거하고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중국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덜하다 좀 네. 평가할 수 있고요. 개별 모멘텀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제론 셀베인과 이 코스맥스 MBT가 건강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코스맥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 중에서 2023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변수로 고점 대비 26%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외형 회복에다가 미국 체력 개선 더해지면서 올해 역시도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 다음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왔거든요. 근데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했고 외국은 순매도가 다시 재차 증가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 위치부터 21선까지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화장품 섹터에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맥스와 그리고 LCC 쪽에 진에어 하나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적 발표 시즌에 또 뭔가 이슈로가 될 수 있고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두 개를 골라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셨나요? 네, 저는 아까 손현호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공주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진에어 설명하시면서 이제 대한항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눈여볼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미 합병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3년째 지금 끌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에 대한 메리트도 지금 3년 전으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 매각 조건으로 다시 이제 합병 조건이 승인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제 EU 측에서 이 조정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올해 2월 중에 2월에 이제 만약 합병을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은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합병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대한항공이 지금 이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의의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독과점에 대한 의혹들을 일단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향 노선은 현재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마진율이 높았던 이제 민간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유효한 실적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가 지금 매각 거래가가 지금 이제 5천억 가량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말이 좋아 5천억이지 지금 갖고 있는 부채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시총이 약 8조 1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1조의 빚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항공은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노후 기종에 대한 교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기 위한 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수록 아시아나 상황 화물 사업부에 대한 매각이 커진다면은 결국 여기에 대한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대한항공도 함께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역시 항공주 중에 대형주도 볼 필요가 있다. 합병 이슈에 따른 과연 어떤 시너지나 모멘텀이 나올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LCC도 봐야 되지만 대한항공 본체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